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아시나요?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봐야 될 분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 여러분 읽으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정의, 또 설명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이분처럼 하나님 사랑을 성서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니그레니,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만, 하나님의 사랑은 동기가 없다. 영어로 unmotivated, unmotivated. 동기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동기가 없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이상하다. 어떻게 사랑은 행동인데 동기가 없냐? 이유가 없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요. 좀 더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자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빈 병이 있습니다. 여기 병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여기에 콜라를 가득 채웠더니 채우고 채웠더니 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질이 있죠. 이게 무슨 물질이죠? 어려운 질문 안 해요. 무슨 물질이죠? 콜라. 콜라를 붓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 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우고 채웠더니 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은 뭐죠? 콜라인가요? 뭐예요? 물이요. 물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니그레는 답합니다. 이 사랑 신뢰하고 이 사랑 신뢰하고 이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시편 34편,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누구라고요?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상했다는 말, 히브리 말로 사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바르. 사바르.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바르, 사바르, 묵사발. 그대로입니다. 상한 마음, 사바르의 뜻은 묵사발랐다는 말입니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레부, 마음, 존재의 핵심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만민이 얘기합니다. 너 끝이야. 너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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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분명한 희망이 있어요.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살려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끌어올리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폴 틸리가 물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간 인간 존재 중에 가장 행복한 존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또 물었어요. 이 행복한, 가장 행복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누리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라고요? 말씀드렸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라. 여러분 그 순간으로요,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의 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죠? 틸리의 설명을 제 표현으로 바꾸면 그 순간은요, 절대 의존의 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절대 의존의 순간. 절대 의존의 순간. 누구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생명도 사명도 생명도 사명도 생명도 사명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의존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신뢰하고 그 사랑 받고 충만히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책임적인 하나님과 세계와 역사 앞에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